자, 9번 유형 문제 풀이 할게. 9번 유형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줘. 4번? 자, 9번에 4번 문제 볼게. 9번에 4번도 그러면은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둘로 한번 가보자. 자, 보세요. 9번에 4번 갑니다. 주어진 조건. 첫 번째는 1이고, 그 다음에 3an에 an 더하기 1이 an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이 수열에, 뭐 밑에 부등식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일 것 같으니까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 텐데, 그러면 이제 니네가 즐겨하는 풀이, 즐겨풀이 n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1, 2, 3, 4 집어넣어서 규칙을 좀 확인해 보면 근데 금방 보여 보기. 그러니까 n 대신에 1 대입하면 3a1에 a2는 a1 빼기 a2인데, 내가 지금 첫 번째는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모르니까 x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럼 3x에 이거 더하면 4x인데 4x의 결과가 1이니까 두 번째는 4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나열을 한번 해볼게. an을 나열을 해보는데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 4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두 번만 더 대입을 해본다. 자, n 대신에 2 대입합니다. 1 대입한 거고 이제 2 대입하는 거야. n 대신에 2 대입하면 3 곱하기 a, 그 다음 a3은 a2 빼기 a3이 되고 두 번째 항이 4분의 1이야. 근데 이제 세 번째를 모르니까 내가 얘를 y라고 잠깐 해볼게. 이번에 y 집중해라. 양변에 4 곱하면 이게 왼쪽이면 왼쪽이 4분의 3y니까 3 곱하면 왼쪽은 3y가 되고 여기다 4 곱하면 1 되고 여기다 4 곱하면 마이너스 4y 되고 그럼 넘기고 나누면 그 다음 항은 7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7분의 1. 그럼 첫 번째 항도 사실은 1분의 1이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때? 규칙 보여? 밑에가 30 늘어나고 있지? 근데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나 A형이거든. 내가 A형이야 내가. 왜 우리 혈액형 구성할 때 왜 인자 두 개인 거 알지? AAA형이냐 OAA형이냐 혹시 그거 아니야? 그 뭐 배운 사람은 알겠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난 혹시 A 인자가 3개인 거 아닐까 상당히 좀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N 대신에 3 한번 대입해보면 재미가 더럽게 없죠. 그죠? 자, 3 대입해보면 A3에 A4는 A3 빼기 A4. 그래서 세 번째 항이 7분의 1, 요거 7분의 1, 7분의 1. 그 다음에 7 곱하면 3A4는 1 빼기 7A4. 그래서 넘기고 계산해 보면은 10분의 1이 된다는 거? 아, 역시 이 정도면 아무리 A형이어도 분모가 30 늘어나고 있으니까. 된 거야? 그래서 추론할 수 있겠지? AN이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아, 30 늘어나고 있으니까 3N-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된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마무리 마지막에 할게. 어차피 일반항 구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또 제시가 되냐면, 양변을 an과 an 더하기 1의 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왼쪽은 3이 남게 되고, 그럼 오른쪽은 뭐가 남냐면,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 남게 됩니다. 양변을 an과 an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얘를 bn 더하기 1로 치환을 하고, 얘를 bn으로 치환하면, 등차설이 돼요. 등차잖아, BN이. 등차수를 푼 다음에 나중에 역수해주고 그게 뭐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바 볼까?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곱하래. 그럼 얼마냐면 1 곱하기 4분의 1인 거야.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곱해주면. 그 다음 두 번째랑과 세 번째를 곱하래.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7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랑과 네 번째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7 곱하기 10분의 1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K번째 항. K번째 항 뭡니까? 3K 마이너스 1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 항은, 자, 3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친구가 언제 처음으로 100분의 33보다 커지게 되느냐? 근데 좌변을 보니까 곱해져 있는 놈의 차이가 다 얼마 차이나? 30 차이나지?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부응 분수 다 사라져서 1분의 1의 마지막 친구인 3K 더하기 1분의 1만 남게 되겠다. 그럼 나머지 뭐 부등식의 풀이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넘긴 다음에. 그래 그래. 역수 취해주고 그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많이 늦었어? 네. 조금 늦는 다음에 거짓말했어. 아니 학교에서 강의 듣는데 이렇게 오래 끝내지 못했어. 아 그랬어? 오늘 아침에 아들이 우유를 달라고 밥 먹는데 우리 물 대신 우유를 먹어요. 둘째 아들이. 키 크겠어? 돈은 많이 들지만 농담이고. 우유를 달랬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 기몽사몽해서 우유를 안 줬더니 아빠 거짓말쟁이래 코가 길어진대요 이러는 거야. 4살짜리가.
할 줄 아는 말이 많이 없는데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건 어디서 배웠는지 신기하더라고. 응? 자, 9-4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어제 석진이 과제 다 했냐? 올류. 조금 못한 것 같아. 교재 펴보면 알겠지. 자, 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8번 유형 한번 가볼게. 10번 유형 한번 가볼게. 10번 유형 중에 질문. 10번 유형 중에. 아, 10번 유형 중에. 없어? 여기는 들어봐. 다 대입해서 규칙 확인하는 거야. 여기는 치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는 유형들만 모아놓은 거야, 여기. 그러니까 얘 대신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가지고 규칙을 확인하는 게 이 단원의 그냥 목적이다. 기억해두면 되겠고. 10번 없어? 4번? 그래? 그래. 에이, 또 내가 또 대인배니까. 야, 첫 번째 항이 1이란다? 한번 가볼까? 아니, 죄송할 거 없어. 대신 다음에 물어보면 가만 안 둬. 자, an 더하기 1 더하기 an이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승에 곱하기 2다라고 돼 있어서 그럼 한번 n 대신에 1부터 한번 집어넣어서 규칙을 확인해 보려고. 근데 규칙을 확인할 땐 반드시 뭐 하라 그랬지? 나열해 봐야 된다 그랬어. an을 나열해 봐야 쭉 나열을 해 봐야 이게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긴데. 머리 잘랐나 봐? 네. 머리 잘랐지? 아니요. 아니야? 자, n 대신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a2 더하기 a1은요. n 대신에 1 대입하면 요거 1 되니까 2가 돼. 그럼 첫 번째 항이 1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더해서 2 되려면 얼마겠어? 두 번째 항. 1이겠지? 어? 그럼 n 대신에 2 넣어볼까? 그럼 a3 더하기 a2는 n 대신에 2 집어넣잖아? 마이너스 2야?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더해서 마이너스 2래. 그럼 세 번째 항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규칙 보이니? 규칙 보이니? 2 더했고 4 뺐고 어? 또 뭐 되려나 좀? 그럼 이제 2를 더했고 아니냐 0 더했지? 그 같은 뭐 이상한 것 같아 하여튼간. 그럼 몇 개 더 한번 구해볼게. n 대신에 3 대입하면요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 다시 또 2가 돼. 그 얘랑 얘랑 더해서 2 되려면 얘는 얼마? 다시 어? 5죠? 네. 그 다음 대입하면 또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려면 마이너스 7 되겠지? 그 다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합이 다시 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풀마 풀마 2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9가 되겠지? 등찬 등찬 대 부호는 풀마 풀마가 된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A 100이니까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에 50번째 항 구하면 돼? 그잖아. 짝수 번째 것만 나열해가지고. 그지? 쌤이 지난번에 규칙을 확인할 때는 주기성과 그게 잘 안 보이면 홀수는 홀수 번째, 짝수는 짝수 번째 규칙도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짝수 번째 규칙을 보니까 어떻게 돼? 4n-3이라고 하는 규칙이 나오죠. 사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항 맞춰주고 그래서 이거에 50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a100을 구하라는 게네. 그래서 50 집어넣어주면 197이 정답이 되겠다. 이게 뭐 10-4번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방어야. 맨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전체의 100번째인데 짝수 번째 것만 따지면 50번째 짝수잖아. 100번째 항이. 아... 이해 된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50번째 짝수 번째 항 A100을 계산했다. 된 거야? 네. 어, 그래 그래. 자, 10-4번 문제가 그랬습니다. 10-4번 문제. 자, 11번도 한번 가볼게. 11번 아까 왜 민균이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대입해서 잘 안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11-1번 문제가 그게 잘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11번에 1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하면 규칙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냥 한번 11-1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11-1번 문제. 자, 첫 번째 항은 3이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이 3 곱하기 an에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승이라고 하는 자 요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대입을 해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건 좀 외워. 이 꼬라지를 좀 외우라고. 이게 이러면 이것도 1차 점화식 우리 알고 있는 형태고 또 이게 없으면 우리 또 개차수열인데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이거 나름대로의 방법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요 n 더하기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3에 n 더하기 1승으로 양변을 나눠. 그럼 이쪽은 3에 n 더하기 1승분의 an 더하기 1이 되고, 근데 얘를 3으로 n 플러스 1번 나누잖아? 그럼 3이 한번 약분이 되니까 밑에는 3이 n개밖에 안 가. 원래 3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 1이 이렇게 나겠지? 그래서 아니라고? 얘가 그래서 치환을 해야 되는 수열이 되게 되는 거야. 얘가 얘를 bn, 얘를 bn 더하기 1로. 자, 우리 좀 있어 보이게 치환을 합시다. 뭐라고? 3의 n승의 an을 bn이라 하면 let 어? 뭐라 하자. 얘라 하면 bn 더하기 1은 bn 플러스 1이므로 bn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3분의 a1이 b1이 되므로 a1값 3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3이니까 b1의 값은 얼마냐면 1이야. 그래서 bn은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임으로 바로 bn은 뭐라고 쓸 수 있다? n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항은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n. 얘가 n이라고? 얘가? 그러니까 얘가 1로 넘어가서 아, an은 그래서 n 곱하기 3의 n승이 되겠구나. 자, 요게 또 11-1번 문제 풀였어. 이거 외에 나머지는 또 축차 대입하거나 하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모르지, 또 지문할 수 있으니까. 자, 11번에 1번 빼고 또 11번 유형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 4번? 자, 11번에 4번은 또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대입하는 게 좀 없어 보이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입해 보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해. 그럼 일단 이것도 대입 먼저 한번 해볼래? 나 대입충이야, 대입충. 대입을 좋아하는. 자, 첫 번째. 우리가 규칙을 확인할 땐 반드시 나열을 좀 해봐야 된다 했으니까 an이 첫 번째 항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뭐가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고. 근데 문제에 주어진 점화식이 어떤 점화식이 주어졌냐? an 더하기 1은 a1 플러스 2a2 플러스 해서 na2까지의 합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n 대신에 1 대입해 볼까요? n 대신에 1 대입을 해보면 왼쪽은 a2, 근데 오른쪽은 그러면 어디까지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오른쪽은 a1까지만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a1에서 1a1까지만 계산하겠다는 뜻인 거니까 a1만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면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뭐 그 다음은 좀 달라지겠지. 자, n 대신에 2 대입하면요 a3이 a1 더하기 2a2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인가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규칙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하나에, 두 번째 항 두 개, 세 번째 항 세 개거든? 그럼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두 배 마이너스 2고, 마 3의 세 배면 마이너스 9고, 그럼 마이너스 12가 그 다음 항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좀, 그래. 야, 얼마 차이 나니? 0 차이 나지? 얼마 더 했니? 마이너스 2 더 했지? 얼마 더 했니? 마이너스 9 더 했지? 규칙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좀 더 대입해 봐야지. 근데 이렇게 안 되면 또 정석적인 방법을 좀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균이가 에이 그럼 나는 그러면 다 대입하는 거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만 아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자, 그럼 n 대신에 4를 한번 대입해서 마지막, 야 여기까지 했는데 규칙이 안 보이면 나도 포기할래. 그냥 이거 정석대로 한번 해볼 거야. 정석대로, 알겠지? 자, 그러면 a5는요 a1 더하기 2a2에 3a3에 4a4야 그럼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의 두 배는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항의 세 배면 얘는 마이너스 9고, 그럼 네 번째 항의 네 배면 마이너스 48이 돼서, 그럼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60, 다음 항은 마이너스 60이고, 그럼 그거의 계차는 마이너스 48 되네.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보이지? 안 보이지? 포기해, 포기.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페이지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이 페이지가. 11-1번 문제도 그렇지만 요 페이지가 좀 나열했을 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 거니까, 민균이처럼 대입해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친구들은 옆 페이지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좀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갈게. 그러면 자,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 식에 n 대신에 n-를 대입할 거야. 원래 식이 an 더하기 1은 a1 플러스 2a2 플러스 그래서 n 곱하기 an인데 이거 옛날에 우리 수열의합 할 때 수열의합 개차수열 들어가기 바로 전 유형 어떤 형태가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들은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바라라는 얘기를 했어. 대놓고 sn으로 주어지든 시그마로 대입된 어떤 합의 형태로 대입된 경우들은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면 효과적인 식을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 대신에 n- 대입하면 얘는 an이 되고요. 여기는 a1, 2a2 그래서 요 바로 앞에 있는 n-1 곱하기 an-1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아 또 잔소리 끝난 지 얼마나 또 졸고 있어. 자 an 더하기 1에 빼기 an이 어? n 곱하기 an이 되는구나. 그래서 an 더하기 1이 넘어가면 n개의 an에 1개의 an을 더하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되는구나. 자, n에 관한 식을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나와버렸네. 된 거냐?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뭔데? 30번째 항과 29번째 항의 합의 비율이 궁금했으니까 n 대신에 29를 대입해주면 a 30은 30 곱하기 a 29가 되므로 나눠주면 바로 30이 정답이 된다. 뭐 이게 이 문제 풀었던 거야. 요즘 추세는 좀 아니죠. 요즘에는 이렇게 변형하는 것보단 대입하는 게 좀 위주다 보니까 요런 거는 좀 옛날에 대입만 하는 애들을 엿먹이려고 어? 대입만 하는 애들 틀리게 하려고 요런 문제들을 냈었는데 지금은 좀 나오기 힘들고 졸리면 저 서서 들어도 돼. 알겠지? 그게 용기 있는 거야 그지? 어, 졸리는 거 좀 내가 서서 듣겠다는 게 더 좋은 거야. 앉아서 꾸벅꾸벅 졸지 말고. 자 11번 유형 질문 받아봤습니다. 자 12번 유형도 또 질문 받아봐야지. 12번 유형도 또 질문 받아봐야지. 자 12번 유형 중에 질문 해? 4번? 12번에 4번? 12번에 4번. 자 12번에 4번 문제 풀게. 이게 한 문제 풀 때마다 이게 페이지가 전체 다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좀 지울게. 대입해서 계산하다는 건 이제 미션 실패니까 자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겠구나. 이게 입식 책상을 하나 갖다 놔야 되나? 이게 서서 이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자, 12-4번 가볼게. 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 an 더하기 1은 sn에 더하기 n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점화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또 구하고 싶은 걸 먼저 한번 적어볼까? 이거래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00보다 커지는 건데 요거 살짝 넘어가면 이렇거든 사실은 개차 수열이 100보다 커지는 건 언제냐 그래서 왠지 개차가 좀 있는 수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알겠냐? 그 이것도 대입 먼저 해볼게 빨리 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n이 1부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거야 1부터 간혹 가다 보면은 식 옆에 n이 2부터 있는 건 2부터 쓰라는 얘기거든 그 얘는 1부터 쓸 수 있는 거니까 1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고 자 두 번째 항은요 S1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근데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합은 같으니까 저기 주신 거 1이거든? 그럼 두 번째 항 얼마니? 3이죠.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3이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2 한번 집어넣어 볼까? 자 N 대신에 2 한번 집어넣어 보면 N 대신에 2 집어넣어 보면 A3이 S2 더하기 2 더하기 1이야. 이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인 4거든 4. 그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면 4, 6, 7. 그래서 세 번째 항은 7이 되는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네. 된 거니? 자, 이제 하나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으면 이제 느낌이. 그럼 A4는 얼마야? S3 더하기 3 더하기 1이야. 세 번째 항까지 합 11, 12, 15. 아, 네 번째 항은 15가 되게 되는 거구나. 차이를 계산해 보면 2 차이 나는구나. 4 차이 나는구나. 8 차이 나는구나. 이게 개차지? 이게 이거지, 개차. 개차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아, 2로 시작하고 2를 계속 곱하는 개차 수열이 언제 100보다 커지게 되느냐. 자, 이거 2n승이야. 2, 4, 8, 16, 32, 64, 128. 7은 돼야 되는구나, 7은. 그래서 최소값은 7이 정답이 된다. 요게 좀 보편적인 방법이고.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야, 대입하는 게.
자, 식변형을 해서 또 멋있게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SN을 포함한 점화식은 개념 설명 강의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해서 빼는 거야. 아까 민규야도 그랬어. 오늘 민규 언급이 좀 많네. 유형별로 그럼 풀이 방법이 다 다르냐 그랬거든? 다 다르거든? 생긴 뭐다? 그 12번처럼 SN을 포함하는 점화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먼저 또 대입을 해요. 그럼 이 A에 N 더하기 1 플러스 N 더하기 1이 돼.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해주면 주어진 조건에. 그리고 원래식을 다시 씁니다. 아,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자,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하면 A에 N 더하기 2는 S N 더하기 1에 플러스 N 플러스 2가 돼. 이게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해준 거야. 그 식에. 그 다음 원래 있던 식 쓰는 거야. A N 더하기 1은요. S N에 플러스 N 플러스 1인데 얘를 뺍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봐. 눈 1초 이상 감고 있으면 그거 잘 보는 거야, 그치? 야, N 더하기 2에서 N 더하기 1 빼면은 1이야, 1. 심심하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가? 야, SN 더하기 1에서 SN 빼면 뭐야? 응? AN? 어? SN 더하기 1에서 SN 빼면 뭐야? AN 플러스 1이지?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 어때? 지금 입모양이 병이 나오려고 하는 입모양인 것 같은데. 야, 봐봐.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없애버리면 다섯 번째 항이 남지? 1, 2, 3, 4,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앞인 N번째 항까지 합을 날려버렸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겠죠?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습니다. 그럼 왼쪽은 이제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이 되니까 넘어가 주면 AN 더하기 2는 휙 두 배의 AN 더하기 1에 플러스 1이다. 그래서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점화식 나오죠. 1차 점화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이게 일단 뭐 있어 보이게 푸는 방법인 거야. 그지? 아무리 봐도 대입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방금 전 페이지가 뭐래서 대입하는 걸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지. 그건 외우고? 근데 그걸 판별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 힘들 것 같아? 어떤 거 특성 어떤 거 아니죠? 일단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졸았나 봐. 11번에 있는 이것들은 기억해두자고 얘기해서 따로. 네, 11번 대표형 11번에 있는 이 문제들 빼고 나머지는 다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 몇 개 없지? 그러니까 요런 꼴 그러니까 요것만 좀 따로 외워두면 좋지 않겠느냐. 다 비슷비슷해 보여? 근데 이게 다 미세한 차이가 있어.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예언 한번 해봐. 노스트라다무스는 하지만 예언해보면 대입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야. 90%의 확률로. 알겠지? 대입해서 항을 구할 수 없는 건 아마 잘 안 나올 텐데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나오면 우리 좀 아쉽다 생각하지, 알겠지? 아이, 아쉽네. 자, 넘어가서 13번 유형. 자, 13번 유형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 13번에 4번? 자, 13번에 4번 한번 가보자. 아, 이거 그림이 복잡해가지고 빔을 좀 켜야 되나? 근데 빔 킨 게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럼 이거 일단 한번 뒤에 증명 문제 할 때도 이 빔이 없으면 좀 힘드니까 일단 좀 키면서 한번 이거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습니다. 자, 빔 리모컨이 여기 있는데 노트북을 안 갖고 왔구나 지금. 오늘 총차장 난국인 것 같아. 노트북을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빔을 틀면 뭐합니까, 그죠? 노트북을 안 갖고 내려왔는데. 자, 13-4번 문제 보도록 할게. 13-4번. 아이고. 자, 13-4번 문제 보면 얘네 같은 거 방송사고인데 그냥 무시합니다. 꺼져 빨리. 시작하는 중에 끄면 또 안 꺼지더라고. 나 참. 시작 중? 알았어. 야, 문제 한번 읽어보자.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 가로방향 3등분에서 도형 1을 만들고 세로방향 2등분의 3등분에서 도형 2, 어떤 모양들을 이제 만들어 준 거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겉에 붙인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A에서 BN까지 선을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B1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인지 한번 지금 니네가 해봐. 돌아가지 않고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니네가 한번 구해봐. 몇 가지 있어? 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자, 우리 뭐 그림을 아, 이거 빨리 좀 켜줘야 이게 꺼질 텐데. 아, 또 시작 중이야 아직도. 총체적 난국이죠. 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A1이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동의해? 그럼 그 다음에 여기거든? 그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인지 한번 해봐, 니네가. 지금 한번 해봐, A2. 몇 가지 방법 있을지. 그니까 내 생각엔 이래. 이 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은 이미 네 가지로 구했으니까. 그니까 여기를 거쳐가지 않는 방법만 더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잖아? 뭐 여러 가지 영역들 있지.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를 거쳐가는 방법은 내가 지금 계산했으니까 그 여기를 거쳐가지 않는 하나, 둘, 세 가지를 추가해서 여기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이해가 돼? 그럼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여기를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일곱 가지니까 그럼 여기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해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되죠? 그래서 여기가 열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더 내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지? 그래서 얘는 등차설이구나. 그래서 1번항이 3n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이거에 1번항을 구하는 방법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됐나요? 자, 실생활 문제는 개차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구해보라고.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 넘어가서 14번 유형의 문제 중에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 2번. 자, 14번의 2번 문제 한번 볼게. 14번의 2번 문제 볼 텐데 이게, 야 한번 봐봐. 얘가 올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많이 버는 거냐 얘들아? 응? 아니야. 그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평균 400만 원은 버는 건데 요즘 세상에선 택도 없어? 어? 그런가? 야, 근데 한 달에 400만 원 버는 게 쉽지 않아. 어? 니네 지금 모르겠어. 뭐 요즘 대기업 들어가면 연봉이 초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400이면 적은 돈 아니야 분명히. 그지? 아, 운동선수 치고. 그지? 운동선수 치고는 적은 거지. 어, 2군? 2군 정도 된다고 하냐? 3군? 2군, 2군. 어, 2군. 2군 운동. 운동선수 치고는. 그지? 아, 운동선수 치고는. 근데 또 석진이 또 잘 사는 줄 알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또 아니구만. 농담인데 재미가 없죠. 자, 14-2번 갑니다. 얘가 지금 5천만 원인데 연봉이 20% 인상이 된대. 그럼 100분의 120 곱하냐? 20% 인상되면 100분의 100은 기본이니까 100분의 120 곱하지? 그러면 그 다음은 얼마가 되는 거야? 5천에 얼마? 100분의 120을 곱해주고 그냥 거기서 깐대. 이거 왜 깎고? 400만 원을 덜 받는데. 뭐 이래도 늘긴 느는 거니까. 자, 요게 2년 후에 1년 후에 1년 후라고 하는 1년 후에 얘 연봉이야. 그럼 이거 00 두 개 지워주고 12에 5 곱하면 600에 6천이면 5,600만 원이 1년 후에 받는 얘 연봉 5,600만 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됐어? 근데 그럼 이제 점화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니 이 페이지가. 내가 지금 연봉이 AN이다. 근데 거기다 얼마를 곱하고 100분에 120을 곱하고 400을 까잖아? 400만 원을 깎잖아? 그럼 이게 바로 그 다음 연도의 연봉인 AN 더하기 1이다. 그래서 1차 점화식의 10번째 항을 구해봐라. 이 문제가 의도한 건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계산하다 보면은 이 놈의 뭐 구성을 계산해야 되니까 거기 밑에 친절하게 5.25로 계산하라는 게 주어진 것 뿐이고. 여기까지 설명이 되겠지? 1차 점화식이니까 첫 번째 항 주어지고 그다음에 1차 점화식이니까 N번째 항이다. 이제 뭐 이거 구할 수 있겠다. 자, 14번 유형 중에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나요? 자, 넘어가서 이제 증명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15번 유형 중에 궁금한 거 있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자, 등식의 증명 중에 궁금한 거 있나? 2번? 혹시 16번의 2번 중에 어떤 특정한 보기가 혹시 궁금한 게 있니? 아니면 다? 가는 알겠지?
자, 16-2번 문제 증명 문제 나왔는데 한번 볼게. 이거 지우고 해야겠다. 칸이 부족할 것 같아. 자, 16-2번 문제 증명 문제 등식 증명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숑숑숑 숑숑숑 자, 16-2번에 왠지 내가 그냥 한번 살짝 훑어보면은 이거 뭐 귀납법 몰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어? 같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뭐 수학적 귀납법의 어떤 컨셉 이용하지 않고 답만 좀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도 되겠니? 답만 좀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 자, 일단은 증명하고 싶은 식 볼게. 그래도 이건 써야지. 자, 16-2번이 지금 현재 궁금한 사실은 시그마 K는 1부터 2N 플러스 1까지의 N제곱 더하기 K라고 하는 놈이 N세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 식이 성립함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를 꼭 수학적 귀납법 이용하지 않아도 되거든, 사실은? 뭐냐면 이거야. K가 난 시그마 내 상수니까 얘랑 얘랑 곱하고 이건 K가 난 1차식이니까 1차식 공식 써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지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근데 뭐 이해 안 된다고 우리가 안 풀 수는 없는 건 아니고 그럼 첫 번째 가볼까? 야, 1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니?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인과 우변이 무슨 값으로 같아지냐가 간대.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둘 다 대입해 보잖아. 근데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계산이 편하니까 1 집어넣어주면 1과 2의 3승에 8을 더해서 바로 2가 가에 들어갈 숫자가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는 9입니다. 졸리면 서서 들어. 졸립잖아 지금. 그지? 졸린데 계속 앉아서 듣겠다는 건 그냥 졸겠다는 뜻이잖아. 그지? 확실히 깨던가 아니면 서서 듣던가. 알겠지? 자, 이제 나에 들어갈 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약간은 좀 고급 스킬이야. 야, 야, 우리 이런 거 해볼까? 잠깐 봐봐. 야, 시그마에 대한 증명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한다 해. 그러니까 뭐냐면 별도로 봐. 시그마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의 AK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N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시그마로 계산을 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요런 테크닉을 좀 많이 써. 왜냐면 우리가 귀납법의 증명이라는 게 K번째까지를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를 보이는 게 귀납법의 컨셉이라면 얘를 써야 되거든.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시그마에 관련된 증명에선 이 기술이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많이. 이해가 돼? 그래서 뭐 근처에다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시그마에 관한 증명 문제니까. 그러면 나가 처음 등장하는 그 는을 기준으로 위식과 아래식을 비교를 해볼 텐데 잘 봐. 이 컨셉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2의 N 플러스 1의 더하기 1의 뭐냐면 M 더하기 1의 자 M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K라고 하는 거에서 밑에 있는 나로 넘어올 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2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의 그 다음 더하기 나야. 야 봐봐. 내가 지금 설명한 컨셉 가지고 아마 니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들어봐. 이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2N 플러스 3번째 항까지 합이지. 근데 얘는 2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지. 똑같은 애식은. 그럼 이 친구가 뭐겠어? 2N 플러스 2번째 항과 2N 플러스 3번째 항이 않겠어, 이 친구가? 그지, 그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K 대신에야, K 대신에. K 대신에 2N 더하기 2를 대입해주면, 3을 먼저 대입해주면, 자, 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N 더하기 2를 대입해주면, 자, M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자, 이 둘을 더한 것이 바로 나에 들어갈 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술 썼죠? 전형적이기 때문에 그래. 자,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은 문과는 수능에 맨날 나왔다 그랬지. 선생님 또 고3 또 오랫동안 수업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바로 느낌이 오죠. 너무 좀 잘난 척했나? 미안해. 재수 없었다면 용서해줘. 자, 그래서 요 기술 많이 쓴다는 거. 내 일부는 따로 계산하고 시그마로 따로 계산하겠다. 이런 기술을 좀 많이 쓴다라는 거. 자, 이제 나 구했고요.
그럼 이제 다에 들어갈 식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다는요 이렇게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윗줄과 그 윗윗줄을 비교해 보면, 그러므로 윗줄과 그 윗윗줄을 비교해 보면, 그러므로의 윗줄과 그 윗윗줄을 비교해 보면, 바로 윗줄이 m 더하기 1의 3승 더하기 m 더하기 2의 3승이 되고, 그 윗줄이 다, 난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2m 더하기 1의 제곱. 근데 나를 내가 구했거든. 나를 내가 지금 구했거든. 나를 내가 지금 구했거든. 그지? 나를 내가 지금 구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거야. 나가. 그러면 이 친구 넘기면 그게 바로 다야. 근데 야, 요즘에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요즘에는 야, 객관식 봐봐. 지금 문제선 찾으라 그러지? 요즘에는 야, 여기 들어갈 식에 뭐 m 대신에 5를 넣은 건 얼마게?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5 집어넣은 다음에 숫자를 이항해 버리면 바로 해결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궁금한 다는 뭐라고? 이 친구에서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정리해서 빼고, 그럼 그게 내가 원하는 다에 들어갈 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기답법을 내가 썼냐 지금? 안 썼지? 근데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열에 한 7은 된다고.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고2, 3 정도 세는 이라 보거든. 내신에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겠지. 자, 이제 두 가지 유형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n 플러스 1제곱을 왜 더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수열에 k 대신에 요거 두 개 대입한 게 빠진 거야 지금. 그래서 k 대신에 2m 더하기 3을 대입한 게 이거고, 여기는 k 대신에 요건 있어야지. 이해된 거지? 오케이. 이해된 표정이야. 자, 그래서 17 다시 문제 중에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 자, 17번 유형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줘. 2번. 자, 17번에 2번에 보면은 어우 딱 봐도 참 하기 싫게 생겼어. 그제 a 더하기 b가 1이고 양수고 할 때 가나다에 들어갈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복잡하네. 다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일단 가봅시다. 자, 지워주고 17-2번에 는이 좀 있거든. 그럼 는이랑 비교하면 가하고 나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 자, 17-2번은요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번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 야, 제일 밑에 그러므로 윗줄과 그 윗줄하고 비교해도 되고 밑에 줄이랑 비교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윗줄이랑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 얘기냐면, 야, 다가 있는 줄이 이거지. 다가 지금 마이너스 AB에 X 빼기 Y에 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윗줄이 A 빼기 1에 X의 K 더하기 1승에 더하기 B의 B 빼기 1에 Y의 K 더하기 1승에 더하기 ABXK승 Y에 그 다음에 ABX의 Y의 K승 보이냐? 다가 있는 줄과 그 윗줄을 내가 지금 적어본 건데, 자, 이게 빔이 있는 게 참 편한 거야. 노트북 내가 왜 안 갖고 나왔을까? 그 줄을 비교할 거거든. 지금 둘을 비교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위에 주어진 조건이 A 더하기 B가 1이거든. A 더하기 B가 1이거든. A 더하기 B가 1이거든. A 더하기 B가 1이거든. 그러면 여기 넘겨보면은 A 빼기 1은 뭐라고? 이거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마이너스 B. A 빼기 1을. 주어진 조건이 A 더하기 B가 1인고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A 빼기 1을 마이너스 B로. 그럼 B 빼기 1은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라 할 수 있지? 그 내가 이거 왜 했냐면 양변 AB로 나누고 싶었어. 얘 AB 있거든. 이것도 AB 있거든. AB 있거든. 쟤네들은 AB가 없거든. 그래서 양변 AB로 나눠서 혹시 얘를 B로 표현할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위에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럼 내가 이 두 친구를 비교하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AB로 나눠버리면 등호의 윗은 마이너스 X의 K 더하기 1승, 마이너스 AB로 나누면 마이너스 Y의 K 더하기 1승, 그럼 AB로 나눠주면 X의 K승의 Y, 그 다음 여기는 빼기지, 빼기.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로 나눈다 그랬냐?
마이너스 AB로 나누면 여기는 플러스지, 그죠? 마이너스 AB로 나누면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에 Y에 K 승이 마이너스 AB로 나눠주면 X 빼기 Y에 다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를 찾아가는 거야.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럼 내가 얘랑 얘랑을 X에 K 승으로 묶으면 X 빼기 Y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을 Y에 K 승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X 더우니까 빼기로 묶어야 X 빼기 Y가 되고 그 양변 X 빼기 Y로 나눠주게 되면 아 X의 K승에서 Y의 K승을 빼는 게 바로 다의 식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X의 K승 빼기 Y의 K승. 그럼 이제 찍어도 두 개 중에 하나지. 1번, 5번. 그죠? 야 근데 1번, 5번의 보기를 보니까 나가 똑같아. 그럼 나 구할 필요 있어 없어? 나 구할 필요 없지? 그지? 그럼 이제 가만 찾아주면 게임 끝이야. 자, 가를 찾아볼게. 야, 가가 있는 게 유일하게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거든? 기억이 성립한다 가정하면 이거든? 그럼 가 빼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야, n 대신에 k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자, n 대신에 k, 증명하고 싶은 식에 n 대신에 k를 대입해주면 ax 더하기 by의 전체 k승이 그죠? 야, 봐봐. 가가 들어간 그 줄에 보면은 말이야. 가 빼기 AXK 더하기 1 플러스 BY의 K 더하기 1인데 이거 증명하고 싶은 식에 N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K 더하기 1 대입한 거지. 그지 그지? 그럼 이 가도 당연히 좌변에 증명하고 싶은 좌변에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뭐가 대해줘야 되냐면 AX 더하기 BY의 K 더하기 1승이 돼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거. 크게 양승걸 보이면은 이게 n에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와 주셔야겠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일반적인 부등식의 증명이랑 스타일이 좀 달랐어. 얘는 그냥 애초에 n 더하기 k 대비를 배운 거를 쭉 그냥 전개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네. 마치 배수 증명하는 스타일처럼. 오케이? 오늘 몇 시 왔지? 아까? 7시. 5분? 10분? 10분? 그럼 지금 우리가 1시간 40분째 이거 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길게 했나? 신체는? 이거 없었었지, 그지? 자, 요거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한 페이지만 하고 쉬고 갈게. 자, 볼게. 18번 유형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줘. 18번 유형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1번. 1번? 자, 18번의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봐. 이거 사망점화식인데 개수합이 0이냐 0이 아니냐? 0이냐? 넘기면은 1, 마이너스에 막 아니네. 그지? 개수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고. 자, 18-1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죠? 첨 번째 1이고요. 두 번째 2인 상황에서 an 더하기 2는 2an 더하기 1에 플러스 an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a4n이 12의 배수임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네 번째는 내가 안 구해도 되겠니? n 대신에 1로 보고 2로 보면 네 번째는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세 번째 항이 2a2의 더하기 a1이어서 1, 그 다음 4 더하면 세 번째 항이 5가 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n 대신에 2 대입하면 a4는 2 곱하기 a3 플러스 a2 그럼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은 5니까 12죠? 그래서 a4는 12이므로 a4는 12이므로 12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가에는 12가 일단 들어가 줘야 될 거야. 가에는 12가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의 컨셉을 안다면 알 거야. 야, 이거 K 집어넣어서 A4K가 12의 배수임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K 더하기 대입하겠지?
그럼 A에 4K 더하기 4가 여전히 12의 배수임을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들이 하겠니?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A의 4K가 12의 배수라는 걸 이용해서 N 대신에 K 더 1을 대입한 A의 4K 더하기 4도 여전히 12의 배수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근데 이 문제가 호기롭게 아예 얘로 시작을 해버렸어, 또. 배수 증명은 보통 결론을 먼저 써버리더라고, 일반적인 증명하고 다르게. 등식의 증명이나 부등식의 증명은 왜 지지고 볶아가지고 N 대신에 K 더하기 1 대입한 걸 만든 다음에 증명을 끝?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먼저 A의 4K 더하기 4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간다. 야, N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냐? 좌변에. 이 식에 N 대신에 뭘 대입해야 좌변이 이게 되니? 4K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지. N 대신에 4K 플러스 1을 대입해야지 4K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N 대신에 4K 플러스 2를 일단 우선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은 2A 4K 더하기 3에 플러스 A의 4K 더하기 2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네모 곱하기 A의 4K 더하기 1 플러스 뭐 세모 곱하기 A의 4K가 과연 얼마냐? 번호가 내가 지금 원하는 번호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럼 좀 더 번호를 줄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는 이 A의 4K 더하기 3을 해결하려면 N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봐봐, N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N 대신에 4K 플러스 1 대입해야 되냐? 그지?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요게 두 개항으로 찢어집니다. 다시, 야, 얘가 되려면 4K 더하기를 대입해야 된다고, 4K 더하기. 그러다 4K 더하기를 대입하면 2배의 A의 4K 더하기 2가 되겠고, 그러다 4K 더하기를 곱하면 여기에 A의 4K 더하기 1이 되겠고, 요게 이제 이 식이 되겠고, 그럼 여기는 A 대신에 뭘 대입해야 이게 나오냐? 이게 되려면, 요게 되려면, 뭐 대입해야 돼? 4K 대입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4K 대입해주면 이 친구는 여기도 4K를 대입해주지. 두 배에 A의 4K 더하기 1에 플러스 A의 4K까지. 이제 꽤 많이 정리된 것 같아. 요것만 없애면 돼. 요것만. 그지? 4K 더하기 1과 4K는 남아있으니까 저것만 처리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거 만들려면 여기다 뭐 대입해야 돼? N 대신에. 4K 대입해줘야 돼. 그럼 그게 끝이야. 이제 보이지? 느낌이? 그래서 두 배에 4K 대입하면 4K 더하기 1 더하기 A의 4K에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가로친 걸로. 그 다음 더하기 A의 4K 더하기 1 가로 닫고 A의 4K 더하기 1에 이게 뭔 소리가 4K 더하기 4K 더하기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토탈 A의 4K 더하기는 몇 개? 여기서 8개? 여기 두 개 하니까 10개? 12개. 자, A의 4K는 몇 개인지 확인해 보자. A의 4K가 4개? 이러면 안 되는데? 5개 이러면 안 되는데? 4의 배수. 쏘리. 자, 이미 얘가 뭐라는 건 알아. 12의 배수인 거 알지? 그지? 그럼 이 친구 12의 배수고, 이 친구 12의 배수니까 더한 이 친구도 12의 배수인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7이 되고 요거 이제 여기까지 더해주면 29가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증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네요.